경기도가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정책축제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라는 비전 아래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형식의 정책축제는 이번이 처음. 도는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축제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열고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도민 참여의 소통과 공감의 모범적 사례로 앞으로 지속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민 주도 네트워크 활성화와 온라인 의제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